힘을 지켜라! 우와! 우와! 엄청 빨라요! 우와! 안녕하세요. 출장 전문기자 김상훈입니다. 지난 기차편 기억나시나요? 거기까지 갔는데 K2 전차는 왜 안 보고 왔냐 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저희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수출 대박의 주인공 K2 흑표 전차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K2 전차를 소개해 주실 방산체계기술팀의 허동승 매니저입니다. 네.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아, 네.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경 길이가 얼마고 와 이게 어떻게 대단하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탱크는 그냥 포를 쏘는 그런 느낌이어서 오늘 세세하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차라 하면은 네. 근접 전투와 근접 지원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따라서 높은 화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근접 전투이다 보니까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K2가 네. 리그 하나만큼은 최고다. 딱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환경 변수에도 운용 가능한 전차임이 우리나라처럼 산악지형, 고온의 환경, 그리고 북한의 저온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함을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 왔습니다. 땀이 너무 나죠. 지금 군에는 K2보다 K1이 훨씬 많죠? 그게 주력 전차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육군의 주력 전차는 K2 전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대수는 K1이 더 많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탱크에는 몇 명이 탑니까? 총 3명의 승무원이 3명? 네, 있고요. 지금 K1 전차 같은 경우는 탄약수가 네.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고 K2 같은 경우는 전차로 운전하는 조종수, 포를 조종하는 포수, 그리고 전차의 지휘관 네, 총 3명이 대빵 네, 탑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 탄약수가 안 필요한 거죠? K2 전차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탄약수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얘도 기름 넣어서 가는 거죠? 자동차와 동일하게 디젤 연료를 쓰이고 있고요. 힘은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차가 50톤이 넘는 와. 아주 고중량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 대비해서 약 10배 이상의 1500마력을 1500마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탱크 보면 주행 시야라고 하죠? 네. 이게 다 봐야 내가 운전이 되는데 네. 창문이 없잖아요. 네, 전차 해치를 닫으면 앞에 전망경이 있거든요. 네. 통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전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좌우측에 사이드미러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운전석이 앞에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이시는 저기 구멍이 운전석입니다. 아, 저게 운전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미러를 눈으로 진짜 봐야 되는구나. 아,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 탱크도 후진이 됩니까? 저기 앞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뭐 후방으로 빨리 네, 대피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속도도 최고 시속 32km까지 후진 주행이 가능하고요. 32km요? 네. 엄청 빠르네요. 탱크도 굉장히 빠릅니다. 최고 시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70km. 맞습니다. 그건 제가 예습하고 왔습니다. 아, 네. 탱크 위에 나와 있는 저 자리 위풍당당한 자리가 지휘관이 앉는 자리인가요? 우측이 포수고요. 아, 포수인가요? 지금 여기 보시는 더 위풍당당한 자리가 저 아, 저기예요. 아, 저기구나. 그렇지. 오른쪽이 상석이. 여러분 이제 탱크를 타볼 겁니다. 나 출세한 것 같아. 여러분 탱크 갑니다. 탱크. 힘을 지켜라. 리프트! 우와! 엄청 빨라요! 우와! 우와! 아, 야, 근데 드리프트가 쏠리질 않아. 빡 도는데. 여러분, 이제 경사로로 올라갑니다, 경사로. 굉장히 급해요. 이게 일반 차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입니다. 갑니다! 우와! 이 롤러코스터야,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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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섭다. 와, 무서워. 이게 몇 도예요? 경사도가? 이게 지금 60% 등판입니다. 60%? 네. 우와, 아주 가볍게 올라가네. 네, 엄청 쉽게 그냥 올라가죠. 저희 테스트를 할 때 제 꼭대기에서 서가지고 일정 시간을 견뎌요. 그래야 통과가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정신이 없어 지금.
얘 이름이 근데 K2잖아요. K2랑 K1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일단은 주포입니다. 105mm. 네, 맞습니다. 아. 105mm 강성포를 적용했고요. K2 같은 경우는 120mm 활광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라고 하는 게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네, 뭐가 다른 거예요? 길이에 따라서 네. 길수록 네. 조금 더 정밀한 사격, 긴 아. 사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엄청 길게 하면 되잖아요. 용도에 맞는 길이를 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전차 같은 경우는 네. 유효 사거리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 네, 그리고 양압 및 냉난 난방 장치가 있습니다. 에어컨.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K1 전차에는 조용히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뜨거운데? 네, 그래서 네. 지금 K1 전차도 성능 네. 개량 사업을 통해서 적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1과의 또 차이점이 현수 장치입니다. K2 전차 같은 경우는 유기압 현수 장치를 적용해서 앞뒤 좌우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가 낮춤도 가능하고 높임도 가능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악 지형 같은 경우는 산 높이가 K2 전차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낮춤을 통해서 몸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앞뒤 자세 조정 같은 경우는 필요시에 고각 사격, 저각 사격을 지원합니다. 최대 각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줄어드는 거고. 네, 맞습니다. K1 전차와의 차이점은 네. K1 전차는 6개가 전부 다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3개가 달려있거든요.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 K2 전차 같은 경우는 6개가 모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동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 차체가 360도 회전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 전차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이 스프라켓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네. 양 스프라켓이 반대로 돌면서 우측은 반대로. 앞으로, 좌측은 뒤로 돌면서 지자리에서 선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탱크가 그렇게 360도 회전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신이 돌아가잖아요, 360도가. 적이 만약에 갑자기 앞에서 나온다, 뒤에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회피를 해야 되니까. 아, 회피가 안 되니까? 네, 무식한 질문이었네. 아, 네, 아닙니다. 요거 무한 궤도라고 하죠? 왜 네. 탱크는 이 바퀴를 이렇게 써야 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퀴에 대비해서 무한 궤도가 훨씬 더 무게를 분산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 접촉면이 이렇게 네,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접촉 문제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탱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공격수니까 그만큼 적의 공격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회피를 하고 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K2 같은 경우는 소프트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서 네.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지 뒤에 보이시는 복합 연막탄 발사기를 통해서 K2의 그 모습을 최대한 감추고 기동 회피를 통해서 빨리 회피를 할 수 있는. 아, 연막탄을 일단 쏘고 그때 딱 움직이면 좌표가 흐트러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탄 이런 건 막을 수 있는데 화생방 공격. K2 전차 같은 경우는 양압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생방 공격이 감지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에어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종합식 보호장치 안에 양압 장치 기능도 있고 냉난방 기능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생방 시에도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네, 공기를 정화시켜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왜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국방 규격에 맞는 1번 바퀴는 어떤 색을 해라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다 지정이 되어 있네.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얘가 잠수도하라고 하죠. 네.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네. 물은 들어오나요? 이게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물이 들어오곤 있거든요. 일부? 하지만 내부에 배수펌프를 통해서 네. 물을 배출하고 있고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또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가면 돼요? 사람도 스노클을 끼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차에도 스노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면 아예 바깥을 못 보는 건가요? 네, 전차장이 아. 조종수한테 헬멧으로 어디로 이동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3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30분까지? 이 상태로 30분 동안 있으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저분이 방귀 끼면 되게 힘들겠네요. 근데 저거는 그 엔진이 돌아가서 계속 저렇게 저 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잠수도하가 은폐은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잠수도하 같은 경우는 이제 민다나 산악 지형에서 중간에 있는 계곡 같은 거를 지나가기 위해서. 아, 지나가기 위해서? 네. 아 진짜 내가 들어가고 싶어. 아 너 너무 더워. 아, 저기 물 나오네. 물이 새. 저거 찍어야 돼, 물이 새. 저런 애들이 물 나오라고 이미 구멍을 뚫어놓는 그런 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쫄쫄쫄 저쪽으로 다 나오네. 매니저님, 네. 여기 매점 있습니까? 매점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다. 아이스케이크 먹어야겠어. 제일 비싼 걸로. K2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전차는 아니잖아요. 그냥 국산화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원래 처음 만든 거는 이제 K1. K1? 네, 그것도 이제 미국의 M1 전차에 기술을 받아가지고. 아. 한국형 M1이 K1. 아, 기술 이전 같은 거구나? 네, 맞아요. 기술 이전 받았어요. 그러면 한 현대 때문에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처음 만든 게 개발이 30년 됐고. 아, 그래요? 네. 엄청 오래됐구나. 네, 30년 넘었죠. 아. K2는 대당 얼마에 수출해요? 안 나가는 겁니다. 마이크 효과기. 와, 직접 보니까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
그런데 현대롯데 및 K2 전차 말고 또 만들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냥 갈 수 없겠죠? 요것도 재밌습니다.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장갑차.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탱크는 무한궤도로 가는 게 달려 있잖아요. 장갑차는 보니까 바퀴가 우리 자동차 타이어랑 비슷한데 타이어가 달리면 장갑차고 무한궤도가 달리면 탱크인가요? 장갑차에서도 이제 궤도형 장갑차가 있고 차륜형 장갑차가 있는데 궤도형 장갑차는 조금 험지나 야지를 운행하실 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지만 기동성의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못 달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차륜 바퀴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빨라요? 장갑차 808 기준으로는 100km 정도 나옵니다. 아, 100km 나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운데? 엔진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속도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조작 방법도 차랑 조금 더 비슷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운전석이에요? 조정수 해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게 그러면 타고 올라가는 받침대군요. 이 차는 그러면 쓰임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휘소용 차량이거든요. 지휘소? 지휘관들이 안에서 회의도 진행을 하시고 후면 천막까지 구현하셔가지고 장군님들 타는 차라는 거죠? 예, 지휘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얘도 그러면 뭐 그 탱크처럼 유기압 현수 장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바퀴당 하나씩 해서 이제 이 차는 바퀴가 8개니까 8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되게 좋겠네요. 차량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퀴 엄청 크네요. 이거 되게 비싼 타이어 같아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타는 건 어떻게 타는 거예요? 뒤에 뭐 있나요? 아, 여기 예, 뒤에 후방문도 있습니다. 이제 후방문을 개폐를 하면은 뒤에 있던 분들이 타가지고 이제 작전에 투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륙 양용으로 제가 들었는데 물속에도 예, 들어가요? 이제 부력의 원리를 통해서 차가 이제 물에 뜨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 보시는 게 워터제트라고 해가지고 프로펠러 같이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배처럼? 예, 물에 아예 이쪽으로 다 차거든요. 수심을 이렇게 차고. 아, 그래서 부력 때문에 예, 뜨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예, 시속 한 8km 8km? 예. 빠르진 않네요. 아무튼 요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이제 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구나. 얘를 좀 크게 만들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속도도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전투 중량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야 내가 많이 물어보는데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너무 높아. 엄청 무서워. 여러분, 제가 장군이 된 기분이에요. 장군이 된 기분. 어우, 뜨거워. 갑니다. 우와. 야, 땡크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네요. 자, 이제 달립니다. 여러분, 달립니다. 야, 승차감 좋다. 시속 60쯤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 시원해. 오. 두 번쯤 타니까 이제 제 차 같네요, 제 차. 엄청 무서워. 여러분, 이런 차들의 승차감보다는 차 장군이 된 듯한 그런 느낌? 하차감이 정말 쩝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 볼 건 장애물 개척 전차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탱크 장갑차 이런 건 봤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지뢰 제거 쟁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인 지뢰라든지 대전차 지뢰 같은 것들이 땅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쟁기 날을 땅속에 집어넣어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삼날 판을 통해서 지뢰들을 좌우로 펼치는? 네, 펼쳐서 제거하는 식으로 통로 표식 장비라는 게 뒤쪽에 있습니다. 지뢰 제거가 완료된 이후에 통로 표식 장비가 펼쳐지면 이 아래로 봉들이 있어요. 네. 봉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한 통로를 표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길은 이미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네, 안전하게 지나가라. 네, 맞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구나. 여기 이 달려있는 이 포크레인은 그럼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굴삭팔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아군의 기동을 방해하는 뭐 구덩이라든지 바위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버킷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네, 이 버킷을 파괴기로 바꾸게 되면 그 낙석을 파괴를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방벽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군의 진지를 불삭발을 통해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되게 좋아하기는 특히 공병들이. 그렇죠. 이 앞에 달려있는 이 팔 같은 건 그럼 뭐예요?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장비인데 플레이트로 울퉁불퉁한 지형을 타고 가면서 이 쟁기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높이에 맞게끔? 네, 맞습니다. 이건 최대 몇 미터 아래까지 팔 수 있어요? 깊이는 여기 보시면 최대 350mm까지 보통 이 정도 깊이에서는 지뢰들 다 팔 수 있는 거죠? 지뢰가 생각보다 얕은 높이에 매설이 되기 때문에 깊이에 그래요? 매설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더운데.
아우 힘들어 죽겠네. 마무리 멘트 하나. 됐어. 그냥 이거 본트래 이거. 갑자기 비가 미치듯이 오네. 우산 좀 씌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하루는 폭염, 하루는 소나기. 이번 출장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장 언더스탠딩은 계속됩니다. 우와.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 신기한 게 있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화 클릭!